제주도 내 결혼 이주 여성 4명에게 JDC 러브 인 제주 사업으로 가족과 함께 고향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댁 옥나리 씨에게는 이번 여행이 그리움을 넘어 친정 엄마와 30년 한으로 남았던 응어리를 푸는 해원의 고향길이 됐습니다. 최영석, 박병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북동쪽으로 3시간을 달려 찾아간 곳. 지난 2008년 제주로 시집온 캄보디아 댁 옥나리 씨의 친정집입니다. 제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딴 억척스런 여성이지만 이번 고향 방문은 나리 씨에게 설레는 친정 나들이라기보다 30년 쌓인 친정 엄마와의 응어리를 풀어버리기 위한 큰 결심이었습니다. JDC 러브인 제주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 사업에 참가를 신청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친정 엄마도 10여 년째 당뇨 합병증으로 투병하고 있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기에 더 늦기 전에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7째로 태어난 나리 씨는 어릴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족의 보살핌은 물론 돈 한 푼 만져보지 못했고 성인이 돼서는 도망치듯 국제 결혼으로 집을 떠나버릴 만큼 부모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친정 엄마 역시 연락도 잘 없는 그런 딸이 섭섭했다고 이제서야 얘기합니다. 남의 집에 좀 살다가 갑자기 또 결혼해서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친근감이 없었는데 엄마는 제가 한국에 시집 가서 자주 전화 안 했던 게 뭐 너무 서운하셨대요. 보고 싶은데. 제주에서부터 준비해간 손편지에는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엄마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버리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나리 씨가 고향을 몇 차례 찾기는 했지만 엄마와 마주하고 터놓고 속마음을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서로에 대한 원망이 평생 한으로 남았을 두 모녀. JDC 러브인 제주 다문화 고향 방문 사업은 이들 모녀에게 서로의 오해를 풀고 화해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가족의 정과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깜퐁참에서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